안녕하세요. 2024년 해맞이 이후에 아침 운동은 처음 나왔습니다. 같이 금호강변 산책해 주셨으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강둑을 걷고 있는데, 강에는 오리들이 먹이를 찾느라 너무너무 바쁩니다. 제가 오늘은 강변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나무들이 몇달 후면 새싹이 움트면서 새파랗게 또 삭을 틔울 것 같아요. 나름 겨울 앙상한 가지도 참 예쁘죠? 저만 그런가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11월 8일 날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개한개 올리면서 때로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며칠 전에 10일 날 멤버십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행복한 스푼과 행복 두 스푼 두개 등급을 우선 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멤버십 등대와 설중사님 같은 부동산업을 하시는 강소장님께서 테이프를 끊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작년 후반부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을 조금씩 해보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는 않고, 자주 하루에 한번 정도는 켜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며칠 전에 불로천에 갔을 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와, 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아침 운동을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광경을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튜브
게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해돋이 하는 날은 날씨가 흐려서 해가 한 8시쯤 떴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 중천에 떠 있어서 햇볕 때문에 촬영이 사실은 조금 힘드네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확대를 조금 멀리서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우리 사람들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들도 참 먹이를 위해서는 분주해야 사나 봅니다. 물에 비치는 햇빛이 참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66년생이니까 아주 인생을 안 살아왔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네, 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애들은 저만 굶고 있고, 마음이 이래저래 외로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 항상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것 같아서 자주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도 참 열심히 했었는데, 4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안 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작년에는 굉장히 몇번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 시간이면 오리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수백 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이거 보는 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사무실 내놔.
참 신기하죠.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오리들도 구경을 해보니 꼭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구하러 다니고, 혼자 떨어져서 먹이를 구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죠.